짠, 클린. 이걸 그냥 먹으면 약간 매운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약간 데쳐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닦았잖아요. 껍질째 삶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얇게 잘라줍니다. 삶아서 금방 익도록 하기 위해서 얇게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감자와 양배추는 살짝만 익혀주셔도 됩니다. 5분 이내로 이렇게 데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팔팔, 건강, 팔팔. 배추와 감자의 데치는 소리는 와일드합니다. 건강해지라고 하는 건가 봐요. 위 세척해서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한김 식힌 것을 부어줍니다. 두유. 두유 대신에 요거트나 요구르트로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갈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이거 먹고 출근해요. 자기 위험했잖아. 응, 위험해. 아, 최고. 저는 제가 11시 넘어서 마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간헐적 단식. 이거는 이제 남은 거. 이제 휴대용으로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 전 이럴 때 정말 행복해요. 딱 맞아요. 요거 두잔 나오고 요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뚜껑 이렇게 닫아서 네, 휴대하고 어디 갈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 건강도 지키고 또 이걸 마시면 장의 운동이 활발해요. 장의 운동이 팔팔해서 네, 화장실도 잘 갑니다. 양배추 감자 주스. 건강하세요. 저는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정말 행복해요. 다음에 행복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